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겨울에 등장하는 진귀한 손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동물 중에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자주 들르는 그러한 동물들 몇 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때 부산에서 이런 생물이 나타났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큰바다 사자가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반가운 손님이 성탄절 선물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성탄절 아침 김 양식장 어선에 큰 동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던 이 동물은 다른 어선이 지나가자 물속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큰 바다 사자입니다. 작업하러 가다가 도중에 큰 물체가 좀 처음 보는 물체가 포착되어서 촬영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희가 체크한 결과 큰바다 사자라고. 네, 여러분 아마 이거 발견한 사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해양 포유동물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물개 같은 것도 뭐 동해안에서 가끔 볼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예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그 수달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문어 양식하고 있는, 문어 양식이 아니라 뭐지? 문어 잡는 그배 앞에서 이렇게 막 문어 이렇게 막 뺏어 먹고 막 그러는 수달, 개구장이 수달을 한 마리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바다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놀랬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봤던 사람. 이거 보니까 김 양식장 무슨 어선 같은 데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죠. 이런 게 멸종 위기 동물인데, 우리나라에 다시 등장했다는 게, 그쵸? 그래서 큰 바다 사자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스텔라 바다 사자라고 하고, 그냥 바다 사자라고도 하는데, 큰 바다 사자인데, 굉장히 커요. 보니까 진짜로. 몸무게는 수컷이 1000kg. 와, 1톤이네, 1톤. 암컷이 500kg. 와, 진짜 엄청 크죠. 예, 그런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는 홋카이도 한반도 동해안 등지에 나타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가끔 등장하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거죠. 반갑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 5월 31일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보이지 않고 그랬었던 거겠죠? 여기 보니까 분포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와, 이렇게 좀 추운 지방 쪽에 사나요. 그쵸? 여기, 부산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개체군들이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와, 참 재밌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동물만 저기 나오는, 우리나라에 들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들르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철새들이죠.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의 겨울철에 들르는 겨울 철새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와,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지난해에는 요 고니를 봤었거든요. 고니, 예, 고니. 요게 그 남해안에 그 매생이 양식장 근처에서 유유히 떠다니던데, 제가 이거 쌍안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노란, 부리의 노란색까지. 예. 백조라고, 백조죠, 백조. 고니는 백조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예쁘더라고. 예쁘고요. 아주 고고하게 헤엄을 치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 고니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이상 고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여기 방 안인데, 저 지금 반팔 입고 있습니다. 예, 반팔에 반바지로 더워가지고요. 예, 그 정도니까. 여기 남쪽 끝이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곤이 또 나중에 오면은 이제 좀 촬영도 좀 하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유명한 거는 역시 두루미죠, 두루미. 근데 두루미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안 보이죠.
보면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한 종으로 한국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겨울 철새인데 수명이 무려 80년 정도나 된다고 해요. 와, 그래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루미 보존을 위해서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먹이, 단백질 공급원인 어떤 여러 동식물들이 잘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있어야지 얘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체수가 급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멸종위기가 위기 등급이에요. 보호해야 될 동물이죠. 그리고 번식기에 형성되는 가족군을 유지하는 독특한 조류다. 그러니까 다른 겨울철에 도래하는 새들과는 달리 번식기에 형성되는 가족군을 유지한다니까 계속 그 가족을 단위를 계속 유지하는 신기한 아주 가족애가 강한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잡식성으로 딱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두루미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매년 10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한국에서 도래하는데 여러분 혹시 두루미 직접 진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기 그 동물원이 아니라 진짜 자연 상태에서 이거 진짜 보시면 이거 촬영해서 올리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철원군이 가장 큰 월동지랑 강원도에 그러니까 좀 약간 자연이 아직도 그 보존되어 있는 그런 청정한 지역에서만 가끔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이런 데는 철새 도래지로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일부 도래한다. 강화도에도 일부 도래하고요. 강원도, 전라북도의 만경강 하구 등이 소규모로 도래하는 곳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백천, 웅진, 연안과 서산, 당진, 예산, 청주, 진천, 음성, 진도,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이거 제가 쓰는 곳이 장흥이거든요. 장흥, 고흥 이런 지역에 두루 분포했다고 하는데 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강진 제가 강진에 가끔 가는데 강진에 보면 그 강진만의 그 가장 상류 쪽, 그러니까 탐진강하고 강진만이 만나는 그쪽에 거기에 철새가 이렇게 오리들은 되게 많아요. 오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두루미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강화도나 강원도 근처에서만 조금 발견된다라는 건데 야. 그러니까 철원 분지 지역에 가장 많은 두루미가 활동한다니까 뭐 DMZ 같은데. 그죠? 그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조금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참. 아, 이렇게 큰 새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른다니 참 대단한데,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또, 겨울에 오는 새 중에서 독수리가 또 있대요, 그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에 대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근데, 일단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란 단어가요, 사실은요, 독수리는 수리, 우리말로 그냥 수리라는 그런 새의 이름에다가 독, 이란 게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털 빠질 독,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털, 대머리. 그러니까 독수리는 대머리, 수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그냥 대머리 수리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독수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고유어로는 수리예요, 수리. 그쵸? 수리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 그러면 잉여적 표현이죠? 무슨 역전 앞,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역전 앞에 보면 앞이라는 글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그럼 대머리가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머리 수리라고 사실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독수리가 보십시오. 예, 지금 이거 대구 어디죠? 경북 방송인가? 잘 모르겠네요. TBC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왔는데 겨울 진격 독수리가 풋대접에 둔 집밥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고령군 낙동강변에 올해도 어김없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들이 날아왔습니다. 겨울진격의 모습이 반갑긴 한데 올해는 개체수도 줄어들고 눈칫밥을 먹는 신세라고 합니다. 한인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겨울 찬공을 가르며 유유히 활공합니다. 3m가 넘는 긴 날개를 편 모습이 하늘의 제왕 같습니다. 들녘에 내려앉아 먹이 활동에 나선 독수리들.
이 귀한 겨울 징계를 상대로 동네 터새들의 호된 신고식이 이어집니다. 까마귀들이 독수리를 마구 쪼아대고 등에 올라타기도 하며 쫓아냅니다. 꽁무니를 계속 쪼는 통에 독수리는 큰 날개로 엉덩이를 감추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면 3m나 되는데 지상에서는 까마귀한테 꼼짝없이 못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 까마귀들이 진짜 전투적이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동네 개들도 그냥 보십시오. 막 습격합니다. 동네 개들이 들판을 휘젓자 황급히 날개짓을 하며 일제히 달아납니다. 푸대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먹이주기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 사체를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38마리 정도 왔어 왔는데 독수리가 까치가 까마귀가 없으면 재미가 없듯이 들고 올라타면 막 쪼금이 나는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보이기는. 그리고 이것도 개체수가 잘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AI하고 아프리카 열병 주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요. 독수리는 최고 포식자지만 사냥을 못하고 야생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적인 먹이 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사냥을 못하고요 썩은 시체만 먹는데요. 지금까지 멧돼지 같은 거 사체를 제공을 했었나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AI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또 요즘 얼마 전에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또 개체수가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아 참 이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진객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